재판부가요, 이 재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음 공판부터는 재판 시간을 사실상 저녁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다루는 1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 절차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은 1년이 넘게 진행 중이고 아직도 신문을 할 증인이 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재판부가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재판 시간을 연장한다면 재판 일정을 한 달 정도 줄일 수 있다며 다음 재판부터는 오후 7시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재판부는 공판 중간중간에도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증인 신문에 대해 질문을 신속하고 간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전해지고요. 특정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선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고인 입장에서 이번에도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남욱 씨가 위례개발 사업에 민간업자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했다는 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하자 이 대표가 말이 안 된다며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남 씨에게 이 민간 자본 동원이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그걸 듣고 좋아했던 건 이상하지 않냐라고 따졌습니다. 또 위례개발 사업이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어서 접근했다라는 남 씨 증언에는 민간업자 선정 전에 이미 포기한 공약이었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자 남 씨는 어쨌든 개발에 성공하면 재선에 유리했던 것 아니냐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해 두 사람의 지난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걸 이재명이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너 나보고 준 거냐?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준지. 그걸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